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HLB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28300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시장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HLB 또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허브리핑 보시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공매도 비중은 당일 거래의 비중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은 살짝은 나가줬는데 아무런 뭐 의미 부여해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일 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 좀 논해볼 예정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여러분도 혹시 명확하게 딱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지금은 박살나던 바이오 기업군들에서 공매도 쇼커버 나와주는 날입니다. 네. 기업군들이 다 박살나는데 거기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주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로 인해서 박살났었던 기업군들은 공매도 쇼커버로 인해서 지수의 방어성 매수가 들어와주고 주가 하락폭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왜? 공매도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 차익 실현 안 해줄 때 어떤 방식이 나와줄까요? 주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HLB는 그러면 그동안 이 지수 하락을 좀 많이 유도를 했었었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바이오 기업군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쇼커버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들어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 이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이상점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었던 외국인들이 세력들의 계좌, 외국인들의 계좌, 그리고 개인들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세 개의 계좌에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뭐다?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HLB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겁먹거나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건 팩트가 맞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으면 그 다음에 나와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매직 구간은 언제 나와줄 건데. 그래서 니들이 차익 실현해서 알았어,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럼 언제 매집할 거야, 매집하고 나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줄 거야,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물량이 돌려져 가지고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다? 재매직 구간을 거쳐서 언제 다시 방향성 잡고 올려줄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쇼커버 장세에서 물량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팩트가 맞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HLB 또한 가시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힘든 시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HLB 영상 찍으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무너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항상 그랬듯이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 라이브 방송으로도 해드리고 이걸로도 해드리고 저걸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 종목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랬듯이 또 제가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겠지만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좋지 않은 부분, 좋지 않은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도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도 우리는 잘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매수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깔끔하게 영상 뭐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놀러 와주시고요. 제가 이제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허브리핑, 지로브리핑,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 내용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 천사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하면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